오늘 여기 이렇게 목표 오니까 제 측면이 이쪽에 다 이렇게 꽃을 심더라고요. 꽃을 심고 그래서 저걸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스스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꽃이 많이 폈어요. 참 이렇게 쉬운 게 아닌데 이제 숙면이나 뭐 호인선생님 뭐 와서 하시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런 재주는 없어가지고 아, 꽃이죠. 우리가 꽃이라고 하는 꽃이 생각나는 꽃. 자, 꽃이 있잖아요. 꽃. 우리가 봄꽃은 뭐라 그러죠? 봄꽃. 봄에 꾸는 핏은 짧죠. 짧게 피잖아. 확 피고 끝나잖아. 그죠? 봄꽃은 짝 펴요. 그래서 을목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봄꽃은 어떻게 피냐? 짧게 피잖아요. 확 피고 끝나. 빨리 끝나죠. 그죠? 그러면 여름꽃은 뭐냐? 또 이런 걸 하게 되네. 여름꽃은 뭐야? 화려하죠. 화려하잖아, 여름꽃은.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럼 가을꽃은 어떠냐? 가을꽃은 어떠냐? 가을 코스모스라고 치면, 가을꽃은 청초예요. 이걸 잘 이해하면, 을목에 대한 생각은 끝난 거야. 이해했죠? 그럼 겨울꽃은 어떤 거야? 겨울꽃이다. 뭐라 그럴 거냐? 어? 저놈은 이상한 소리만 해. 그러니까 겨울 아니 제가 말이죠. 제가 겨울꽃은 비싸요. 겨울꽃은 겨울에 꽃을 구하려고 찾아봐. 비싸요. 아셨죠? 자, 그럼 겨울꽃이 비싸. 자,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꽃이 있어. 누가 바라보면 잘 필까? 여름 꽃이 화려하고, 우리 애들 아빠가 여름에 4월에 화려하니 뭐가 많이 덤비겠어? 벌이 꽃이야. 나비가 많이 들잖아. 그쵸? 그러니까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주변한테 인기가 있는 거고 여자가 특히 여름 을목이에요. 아, 4월에 목화모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우리 목화모퉁 여름 꽃이니 얼마나 인기가 있겠냐. 얼마나 예쁘겠어. 이건 도화가 없어도 어떻게 예쁘다야. 저 그러면 내가 봄꽃이에요. 그러면 사랑이 길어 짧아. 짧아. 잠깐 왔다 가는 거야. 기대는 하지 마라. 아시죠? 나가서는 나비도 나 그리고 짧고. 저 갑목이에요. 자, 그러면 겨울꽃이에요. 겨울의 을목이다. 나비가 있던가. 나비가 없어. 꽃이 시들었으니. 꽃이 없으니. 없을 거 아니야. 그럼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남편이 있는가? 있는데요. 없다. 없다 그러면 돼. 평균적으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갑목이건, 을목이건, 생일이 겨울이에요.
그럼 첫 번째 던진 얘기가 남편은 있는가? 이게 답이에요. 있어요. 없다. 이렇게 그게 답이야. 뭐 속된 말로 공방살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떠나서 아 겨울 꽃이니 향기가 없어서 너한테 달려드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해자축을. 해자축. 그렇죠. 해월이라고 그렇구나. 외롭구나. 그렇죠. 관세 모습. 관세 모습. 아셨죠? 네. 아, 우리가 이렇게 꽃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슬프다. 살다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살다가 간다.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잊고 사는 게 있어요. 뭐냐? 죽는다는 거.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할 땐 오래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해. 그래서 아, 오래 살 거야. 근데 다 돌아보면 오래 사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때가 되면 다 가죠. 그럼 나도 가고 너도 가고 간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그걸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서 나를 위해 살아야 돼. 어느 때일수록 나이가 들을수록 정말 나이가 들을수록 젊을 때는 몰라요. 영원히 살 것 같고 영원히 예쁠 것 같아. 그 아름다움이 영원하냐? 변하잖아. 이렇게 그것이 발생했잖아. 그 아름다움 다 어디 가고 다 쭈그러지고 뭐 망퉁이 되고 머리 다 빠지고 이빨 빠지고 이거를 잊고 산다니까 사람들이. 이걸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나를 알아야 돼. 나를 알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귀하게 생각을 해야 돼. 언제 그 순간이 10년 전에 나, 5년 전에 나, 지금의 나를 자꾸 되새겨 봐야 돼. 그래야 뭐 그래야 누구 말 때는 뭐래 삶이라는 걸 점점 더 생각하게 돼요. 야 이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 삶에 대해서 하루라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 하루라도 노력하고 살아야 돼요. 단 하루라도 남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 나는 그런 게 뭐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사실은 이렇게 햇살 좋은 날 이렇게 오셔서 공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것도 공부인데 인생 공부인데 귀한 거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만난 거는 어찌 보면 전생이든 이생이든 서로 인연이 돼서 갚을 것 뭐 안 갚을 것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만난 거니까 일단 지금 이 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사시는 것이 좋다. 저런 들판의 꽃처럼 확 우리가 확 폈지. 청소년 때 우리가 얼마나 예뻤어요. 난 뭐 세상에 내가 최고인 줄 알았어. 지금 생각하니까 아 그때가 좋았구나 이런 생각이 엄청나게 드는 거지. 아셨죠? 자 죽는다. 이 죽는다. 죽는다는 개념은 그럼 구성에서는 뭘로 따질 거냐? 죽는다는 숫자는 뭘까? 사람이 죽는다. 5? 5. 그 다음에 5. 죽는다는 개념의 숫자는 뭘까? 5.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없을 것 같아요? 9? 9? 9.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네. 그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왜? 제가 이거에 대한 정의는 두지 마라고 했어. 이것도 죽음이고 이것도 죽음이고 이것도 죽음이야. 사실은. 자꾸 내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깨드리기 위해서요. 아, 저놈이 이별이라니까 아, 내가 맞춰봐야지. 그건 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뭐야? 생각을 잊어버린 거야. 아, 이별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모든 숫자가 이별인 거야. 근데 구성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건 왜냐면 그 숫자의 고정 틀에 매여버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이 죽음 아니냐. 그
그렇게 이야기를 할 확률이 아주 높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깨셔야 돼. 깨셔야 돼. 그죠? 깨야 돼. 구가 이별이니까, 이별이요. 죽음 맞아요. 자, 그죠? 여기 맞죠? 이별이니까. 그죠? 구가 이들 만나서 죽었어. 그럼 누가 죽은 거야? 자, 어머니. 엄마가 죽었다. 두 번째. 누가 죽었죠? 또? 그렇지, 여자가 죽었네. 또? 이는 또 뭐가 되죠? 고향 친구야. 자꾸 이거를 제가 연습해 드리는 거야. 고향 친구.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또 누구냐? 고향 친구. 맞아. 고향 친구. 어디서 죽었냐? 시골에서 죽었어. 왜? 이가 시골이니까. 그렇죠. 그럼 어디 중 하나, 둘, 셋, 넷. 또. 일하다 죽었어. 이렇게 이해하시죠? 어? 일하다 죽었어. 또. 그럼 뭐가 있을까? 애인이 죽었다. 이가 여자니까. 그죠? 그리고 이니까 뭐야? 나이 어린 사람이 죽었다. 나이 어린다는 뜻은 어디서 나왔죠? 1에서부터 9까지 숫자 중에서 5까지 숫자는 작은 숫자. 그죠? 이해했죠? 네. 자, 이렇게 죽었다. 근데 이거를 다시 우리가 이제 확대를 해보자고요. 이것만 이해하면 구성 이번 달이 끝났대요. 더 이상 할 게 없어. 여기서 죽었어. 그럼 어디서 죽었어? 그렇지, 사거리에서 죽었다 이제. 이게 뭐니까? 거리니까. 그리고 마지막 종착역에서 죽었다. 이해했죠? 4가 마지막 종착역이야. 4가? 그 4가 뭐냐면 철도야. 어디에서 죽었다? 기차 안에서 죽었어요. 내일 위해서니까. 그죠? 기차 안에서 죽었어요. 그럼 여기서 죽었어. 여기 이래서. 이것도 이상한 소리 하면 여기서 뭐야? 연애하다가 죽었어요. 또 되는 거야. 그죠? 거래공이 있는 거니까. 그죠? 교제하다 죽었어요. 사랑하다 죽었어요가 되는 거죠. 이해했죠? 여기서 와 있다 이거. 어디서 죽었냐? 이 궁은 원래 무슨 궁? 공궁. 이건 집이야. 그죠? 집에서 죽었네.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아셨죠?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가서 있어. 여기 무슨 자리? 3자리. 3 뭐야? 갑자기 벼랑간. 이렇게. 아, 여기서 죽었어요. 이 자리 왔을 때 죽었어요. 아, 갑자기 돌아가셨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여기는 여기 와서 앉았어요. 그러면 여기가 무슨 궁이니까? 산궁이니까. 뭔나? 산에서 돌아가셨다. 산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원래 뭐 하는 자리다? 이게 모텔이야. 그럼 어디서 죽었어? 모텔에서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가 산이니까 이 안에 뭐가 있다? 절이 있어.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절에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셨죠? 요건 이게 이해가 되면 나머지는 뭐 금방이죠. 금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 그러면 숫자가 바뀌어. 9하고 5를 만났어. 5가 뭐야? 이게 질병이야, 질병. 질병이야. 질병이니까 뭐냐면 9. 질병 중에 대표적인 최악질이 암이야. 암이야, 암. 아셨죠? 그럼 몰라? 암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5가 붙으면. 5가 붙으면. 그러면 또 이게 5가 왔으니까 조상이 왔네. 내가 맨날 하는 얘기처럼. 조상이 왔구만. 뭐. 데리러 오셨는데 뭐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아셨죠?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5가 조상이에요. 5가 조상이에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오늘을 기준해서, 오늘을 기준해서, 오늘을 기준해서 망신 방향이 있고, 육해살 방향이 있고, 천살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이렇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을 기준해서 그러니까 오늘이 미날이라 그러면 그냥 미날이야. 미날을 대해서 망신의 방향은 해묘미의 망신은 어디죠? 인방향이 망신이죠, 그죠? 자, 예, 네, 망신이잖아요, 그죠? 망신이다. 육해살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지난번 육해살 뭐라 그랬지 내가? 저승. 그렇지, 저승사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 하는 내가? 그 염라대왕. 이게 아주, 이거를 이런 걸 가만히 고민해보면 대단히 재밌는 거예요. 그죠? 저승사자는 뭐냐면, 야, 내가 너를 데려갈까, 안 데려갈까? 고민하는 거야. 아, 얘가 이거를 한번 데려갈까? 이런 개념이야.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육해살 방향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 거야. 육해살 방향에 가서 야, 나 좀 살려줘라. 아직 갈 때가 안 됐다. 이렇게 따지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했죠? 근데 여기서 어긋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저승사자가 됐어. 그냥 또 가자. 어디로? 누구한테 간다? 염라대왕한테 가는 거야, 이제 육해살이. 아, 너 내가 진단해보니까 너 좀 부적절해, 불량해. 가자, 어디로? 천살로 가자가 되는 거죠. 이해했죠? 아, 이렇게. 그러면 망신은 뭐냐? 내 모습을 보여주는 방향이야. 망신은 내가 옷을 벗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쵸? 아파서 누워있는 상태. 아시죠? 또는 뭐냐면 옷을 벗었다는 뜻은 뭐야? 나의 애인이 있는 방위들에 애인이 있는 방위 아시죠? 그러면 어디를 갔어? 그러면 내가 어떤 놈을 꼬실까라고 생각하면 어느 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망신 방향에 앉은 놈 보고 오늘 저녁에 커피나 한잔 하자 그러면 뭐라 그럴까? 어 그래 오늘 한잔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인생적인 만약에 자기 사주로 하면은 연지 기준이죠. 연지 기준이죠. 연지 기준으로. 어, 연지 기준이야. 그렇죠? 이해했죠? 이것도 잘 이제 생각을 이걸 또 확대하면 죽고 살고 흥하고 망하고 하는 건데 이제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 이제 그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구운 얘기했는데. 자, 앞으로 20년간, 뭐가 오냐면, 구운이 와요. 구운이 와, 구운. 앞으로 20년, 구운이 오는데, 구운이 오면, 다 어떻게 돼요? 결국엔 다, 어쩐다? 죽는다. 이게 이제 정의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지금 이게, 뭐, 이렇게 얘기가 하잖아요. 이렇게 놓고
여기가 3이고 4고 5고 6이고 6이고 3, 4, 5, 6, 7, 8, 9, 1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구성판을 우리가 이렇게 돌렸잖아요. 그죠? 올해 걸 이렇게 돌렸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쪽으로 가면 뭐다? 수해가 난다. 그건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기억하죠? 이쪽으로 가면 뭐다? 오는 뭐야? 질병이냐. 또는 이게 뭐야? 전쟁이다. 전쟁. 전쟁이다. 야. 5가 전쟁이야. 1950년이 구성 숫자 5야. 이때 전쟁을 한 거야. 구성 숫자 5가 중궁에 드는 해는 그렇게 어떤 그 뭐 힘든 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 5가? 5가 뭐야? 아, 그럼 이쪽에 지금 이게 서방이잖아. 그죠? 올해 연방 봐서 서방 쪽으로 쭉쭉쭉 가면 그쪽 나라에는 무슨 일이 있다? 싸운다야, 싸운다. 근데 우리 지금 가만히 보면 다 그쪽이 싸운다야, 싸운다. 싸울 수밖에 없다. 이건 뭐야? 이게 정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고, 올해 중궁이 3이었으니까 뭐야? 모든 게 다 뭐야? 모든 게 다 뭐였죠? 사기다. 사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사기다. 3은, 그리고 이게, 을목자리잖아요. 그죠? 이건 꽃이야. 꽃이잖아요, 그죠? 꽃. 이건 뭐야? 유혹이잖아요, 유혹. 그건 유혹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야? 유혹에 넘어간 거야. 뭐해? 거짓? 말. 선동. 뭐, 이렇게 하면 또 이상할 수 있으니까. 거짓, 어떤 유혹에 넘어간 상태다. 언제가? 올해가. 그게 뭔 일인지는 모르지만, 잘못하면 사람들이 잘 속고 넘어갈 거예요. 이걸 이미 이 구성판에선 답을 딱 던져주고 있는 거야. 이해하셨죠? 이게 그러면, 야, 여기 언제 끝나?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야, 씨, 그래, 맞아. 이쪽 가니까 지금 중국에서 물이, 뭐 비가 많이 온대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될 거냐? 이게 이제 따져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구성에서는 전년도 6월. 전년도 6월. 전년도 6월이라는 건 뭐냐면 하지 기준이에요. 하지가 우리가 6월 22일이야, 매년. 6월 때쯤이야. 그러면 지금부터 6개월 전, 작년 6월이에요. 작년 6월이 올해의 시발점이 된 거야. 그러니까 작년 6월부터 어떤 문제가 터졌을 것이고, 전쟁이 났든 수해가 났든 이런 개념은 작년 6월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올 6월까지다. 가설을 그렇게 해보는 거야. 구성학적으로는. 그래서 전쟁이 끝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면 올 6월쯤이면 어쩌면 좀 안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이걸 넘어가면 여기서 고비가 타결이 안 되면 언제까지? 내년도 6월까지. 이렇게 이제 변동이 되는 거야. 이해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의사들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의사들. 이게 왜 이게 의사들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라고 따지면 의사는 여기가 의사예요. 여기가 의사인데 여기 숫자가 뭐가 와 있냐면 5가 와 있어. 그렇죠? 5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의 문제가 뭐 이게 해결이 됩니까? 따지면 지금 해결이 안 돼, 안 돼. 이건 될 수가 없어. 그럼 다시 묻는데, 그럼 언제 좀 타결이 될 거예요? 라고 물으면 올해 언제까지? 6, 7월까지는 가보자. 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언제 시작했어요? 라고 물으면 언제? 작년도? 작년 몇 월? 6, 7월. 6, 7월이다.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야. 이해했죠? 이해했죠? 무슨 뜻인지? 이렇게 해석의 논리를 확장을 할 수 있는 거고, 5라는 문제니까, 5라는 문제야. 5라는 거 뭐야? 오래된 거. 부패한 거.
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의사들의 문제가, 그걸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나쁘다는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의 또 경우의 수가 여기 와서 앉아 있다 보니까 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우리가 이런 거죠. 아, 좋든 싫든, 누가 잘하든 못하든, 세상은 그렇게 이미 짜여졌다, 안 짜여졌다? 짜여져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의 논리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고, 이렇게 생각해지는 게 있죠. 근데 그건 자꾸 연습하고 생각하고 이 와중에서 이렇게 답이 찾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이런 걸 따져요. 뭘 해야 먹고 사냐? 내 직업이 뭐냐? 어디에 돈이 있나? 이걸 한번 따져보자. 참 우리 분이 계시니까 진년이라는 글 자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년에는 무슨 장사한다? 진년에는 슈퍼헤드, 슈퍼. 가장 싼 물건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거야. 진이 뭐냐 하면 용이라면서 화려함이야. 다양한 물건들을 다양하게, 그걸 여러 가지를 다품목으로 어떻게 저렴하게 싸게. 누구 이 슈퍼? 이거는 대운에서 오든 세운에서 오든 이때 사람들이 진대운이다. 장사에 100만원짜리 팔래요. 운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짜리 팔까요? 만원, 천원 이런 거. 저렴한 가게에 그렇죠. 저렴한 가게에 가게를 운영하면 잘 산다야, 잘 산다. 잘 될 거야. 비싼 건 안 돼. 근데 보니까 지금 장사가 거의 다 안 되잖아요. 그죠? 힘들어. 그리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뭐라 했죠? 진이라는 개념 자체는 끝났다는 뜻이잖아. 끝났다. 진이 끝났다야. 끝났다. 어? 자, 진과 술의 관계를 보면, 술이라는 것도 이것도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 끝났다는데 이게 뭐야? 이게 묘방이잖아. 이게 시작이야. 여기서 다시 뭐야 이게? 마무리 이렇게 돼. 시작이고 이게 마무리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해. 그러니까 좀 사업을 묻습니다. 아유,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건 가능하다. 새롭게 시작해라. 또 이 글자가 또 생각하기 나름이야. 진년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의 명을 다 산 사람이야. 충분히 넌 다 살았어. 이제 내가 끝나야 돼. 이런 뜻이야. 진년 자체. 진년, 내가 아파요. 아,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안 죽으면. 이제 뭐,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냥 가세요. 귀찮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다. 왜? 다 사신 겁니다. 자기 목숨 다 살았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어쨌든 잘 알아서 찾아서 얻어서 듣도록 하세요. 제가 하다가 또 자꾸 이제 빗나가는데. 자, 구운에, 이제 구운이고 내가 해서 돈 벌을 게 뭐냐라고 따지면 뭐가 우선이냐면 그 세월의 분이 우선이야, 우선. 우선. 그럼 구운의 직업은 뭐야? 거기 이제 보니까 구운의 직업이라고 얘기해보면, 직업? 자, 증권. 돼 있죠? 그 다음에 보험. 보험? 그 다음에 약품?
출판 출판 이미용 이미용 그 제가 드렸어요 종이를 이미용 그 다음에 문방구 미술 분야 병원 학자 그 다음에 신문 기자 언론 기사 경찰 뭐 이런 거 쭉 거기 나와 있어 그죠 그렇죠 여기 의사도 있는데요 의사도 있죠 의사 어 그거는 올해에 한해서 올해 2024년부터 몇 년까지 20년간은 이게 9년이야 이때 내 직업은 내가 돈 벌어야 하는 방법은 뭐예요 라고 했을 때는 세월의 분이 먼저니까 사주의 격이나 뭐 그걸 두 번째고 분이 먼저니까 9호 9운에 맞는 직업을 선택을 하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요